근데 이 사람은 사주 자체가 세요. 세서 웬만한 무당 뺨치는 사주예요. 뭔가가 사주팔자가 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집에 은둔 생활하던 사람도 갑자기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뭔가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결혼을 하면 안 돼, 이 사람한테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적응을 못해. 근데 자, 남자 없으면 못 살아. 근데 결혼은 또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애만 해야지. 왜? 자꾸 뭔가가 성욕을 느끼게 돼. 60이 되고 70이 돼도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뭔가 돈이 많고 내보다 집안이 좋고 뭔가 좋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일부 종사를 못해요. 그리고 상대가 일부 종사가 아닐 확률이 높다. 있는 걸 건들 확률이 높다. 어머나 어떡해요. 이 사람은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답이었어. 이런 사주.